만약에 나는 몸에 쓰는 게 관심이 없고 목소리만 잘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목소리 못 내실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몸을 안 쓰는데 목소리 잘 낸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밥을 안 먹고 배부르겠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성과 클래식 필라테스가 결합된 로아프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루아프는 루아흐가 호흡이에요. 호흡이란 뜻이고 그리고 라이프가 삶이잖아요. 호흡으로 사는 삶이래서 루아프예요.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매 순간 숨을 쉬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일상을 사는 순간들에서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옛날에 거의 10년 정도 보컬을 계속 배웠는데 저는 제가 고음 불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 이거 진짜 왜 그러지? 이제 그랬던 와중에 필라테스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결국 소리가 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아프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목소리에만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의 시야를 좀 열어드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발성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필라테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의 몸이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몸과 소리와 영혼 모든 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정말 보컬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목소리가 좀 떨리시거나 아니면 말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회원님들을 거치면서 임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많은 성악가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필라테스만 해도 도움이 돼요. 어쨌든 우리 소리는 내 몸 안에 갖고 있는 틀 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해도 도움이 되는데 진짜 이제 소리까지 낼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노래나 보컬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필수적으로 주 1회 이상 무조건 하면은 정말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름이 루아프 앤 필라테스예요. 그래서 이제 루아프는 기본적으로 좀 필라테스를 몇 번 경험을 먼저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접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라테스 메소드라는 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소리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이제 필라테스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것부터 처음부터 배우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일단 목소리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몸에 쓰는 게 관심이 없고 목소리만 잘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목소리 못 내실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을 안 쓰는데 목소리 잘 낸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무조건 노화가 되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신경적으로도 퇴화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목소리는 모든 거에 협응이에요. 신경적인 거, 나의 감정적인 거, 근골격계적인 거, 이 모든 거의 조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난 움직이기 싫고 목소리만 잘 내고 싶어 그거는 밥을 안 먹고 배부르겠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움직이는 게 아무리 싫어도 진짜 여기서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움직임은 우리가 살기에도 너무 어려운 거 없거든요.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의 밸런스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지 목소리가 잘 나오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밝게 계셔야 하고 좀 시선을 멀리 보셔야 목소리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둡고 맨날 땅 보고 그러고 다니시면 목소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좀 밝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